네, 12주 차. 12주 차, 2주 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I range를 가지고 이 범위 데이터 있죠? range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range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reduce라든지 gap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gap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iRange 오브젝트에 있는 영역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갭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더 유용한 더 유용하다기보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유용한 어떤 그 명령어들이 우리가 iRange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때쓸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intersect라든지 그다음에 setdiff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nion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그이 보통 이제 나오는 명령어들이 그 명령어 이름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기능을 알수 있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만,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저랑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살펴보고 그 사용법을 보면서 나온 함수들 또는 명령어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사용을 자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자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이걸 막그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자꾸 쓰고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두 개의 레인지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이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intersect, setdiff 그리고 union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iRanges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start하고 end which만 주면 range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x라고 하는 거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자, iRanges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하나는 여기 겹치게끔 해야 되니까 지금은 겹치게끔 여기를 한12 정도 잡아주고 end 포지션은 한18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iRange 데이터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뭐 합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겹치는 영역만 찾아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했는데요. 아, 겹치는 영역을 찾아내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ers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고 두개 사이에 공통된 영역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x라고 하는 iRange하고 y라고 하는 iRange의 오브젝트들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당연히 12부터 15까지가 두 영역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이가 나는 데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etdiff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x하고 y 사이에 차이 나는 곳을 알려달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부터 자 12부터는 겹친 영역이니까 x에서 11까지는 y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setdiff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x하고 y를 하시면 x에서 y에 없는 부분을 찾아주고요. setdiff y부터 쓰고 x를 쓰시면 y에서 x에 없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 결과를 보시면은 잘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영역에서 x에서는 겹치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데이터들 사이에 유전체 데이터들 사이에 비교를 할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가 setdiff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union, 합집합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시면 x하고 y 사이에 합집합 영역을 찾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intersect, setdiff 그리고 unio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두 개의 사이, 두 개의 i ranges, object들 사이에 어떤 겹치는 영역, 차이가 나는 영역, 그다음에 두 개를 합친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range를 직접 주는 것보다 어떤 영역이 사실은 이제 어디와 겹치는지에 대한 인덱스를 주는 게 사실 분석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iRange 오브젝트를 비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X도 이렇게 그 범위가 하나가 있고 Y에도 범위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뭐 100개, 1000개가 있고요. Y에도 뭐 100개, 1000개가 넘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일일이 이런 겹치는 영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겹치는 영역에 대한 인덱스를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QR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쿼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녀석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iRange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교재 나온 것처럼 하시죠. 예. 1, 26, 19, 11, 21, 다소 좀 번잡하지만 일단 하나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nd는 내려서 보죠. end는 16, 30, 19, 15, 그 다음에 24, 8,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letters 해가지고 대문자 하셔도 되고요. 얘를 사셔서 첫 번째부터 6까지 이렇게 6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총 6개의 range를 갖고 있는 range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query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이 돼 있고 subjec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역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start 부분은 여기는 1, 19, 10, 이세 개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안 그러면 많이 쳐야 되는데. 손이 아프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르게 되는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RANGE 데이터가, 또 RANGE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range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래서 x, y, z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만든 걸. 쿼리는 이렇게 6개의 range를 갖고 있는 이름이 a부터 f까지 되어 있는 그런 range 데이터고요. subject는 보시면 x 이름이 x, y, z고 3개의 영역을 range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query하고 subject라는 그두 개의 어떤 이렇게 iRange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들 사이에 겹치는 영역에 대한 어떤 인덱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두개 영역을 이렇게 intersect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query하고 subject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겹친 영역을 찾아주긴 합니다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쵸? 이 일일이 눈으로 다 하나씩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직접 어디서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뭐 수백, 수천 개의 이런 레인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iRange 오브젝트들을 비교할 때에는 사실은 여러모로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냐면 인덱스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에 그 HT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인덱스를 겹치는 영역에 대한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인덱스들을 찾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저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가 고맙게도 있는데 잘 보세요. find 대문자로 overlaps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find overlaps에서 이 overlap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겹친다는 뜻이고 find는 찾다는 뜻이니까 겹치는 영역을 찾아라라고 하는 직관적인 함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관적인 이름의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름 자체는 직관적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런 종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외우려고 하면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잘 쓰는 수밖에 없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내용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덱싱을 해서 그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가지고 해당하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find overlaps라는 함수에다가 두 개의 iRange 오브젝트를 주면 이둘 사이에 인덱스를 찾아서 hts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hts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ht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heat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 보면 6hit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6개의 영역에 대해서 쿼리에서 첫 번째 거랑 그다음에 서브젝트의 첫 번째 게 겹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쿼리의 첫 번째 거랑 서브젝트의 세 번째에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인덱스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쿼리에 있는 두 번째 레인지랑 서브젝트에 있는 두 번째 레인지가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고 마지막은 쿼리에 있는 다섯 번째랑 서브젝트에 있는 두 번째 레인지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하고 두 번째 겹치나요?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원래 이 서브젝트 쿼리 데이터를 보면 다섯 번째가 2죠. 21부터 24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가 19부터 29니까 21부터 24 그리고 19부터 29는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덱스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예. 우리가 실제로 이 쿼리라고 하는 iRange 오브젝트에는 여섯 개의 레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거는 7부터 8까지라고 돼 있는 요 놈은 이 쿼리 서브젝트 iRange 데이터에 겹치는 레인지가 영역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find overlap을 통하면 우리가 이 겹치는 영역에 대한 인덱스, 어느 영역이 어느 레인지가 어느 레인지에 두 번째 오브젝트 어느 레인지에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find overlap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실 여기 HTS에 저장된 애는 사실은 독특한 클래스를 할당받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sorted by query heat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heat object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R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되고 heat object라고 하는 이런 heat object에 있는 데이터들의 아래와 같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query heat, subject heat, 그다음에 count query heat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결과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두 개를 비교하고 이 쿼리에서 요 쿼리 오브젝트에서 겹치는 영역을 갖고 있는 애들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쿼리 대문자로 가죠. 중간에 히츠 하시고 HTTPS 이렇게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는 히트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인풋으로 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query hits 여기다가 hit 오브젝트를 인풋으로 주시면 이렇게 자, 112345, 112345라고 해서 자, 각각이 이제 그 query에서 겹치는 영역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만약에 서브젝트에서 겹치는 영역을 갖고 있는 애들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서브젝트 hit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인풋으로 입력값으로 우리가 키드 오브젝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32232이 순서대로 지금 영역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쿼리에 그러니까 1번 영역은 몇 개의 여기에 히치가 그러니까 그 서브젝트가 겹쳐 있고 그다음에 2번 레인지에는 두 번째 레인지에는 몇 개의 그 서브젝트가 겹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카운팅하고 싶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레인지에는 지금 두 개의 영역이 겹쳐 있고 2번에는 한 개, 3번에도 한 개, 4번에도 한 개, 5번에도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지막 6번에는 겹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count query hi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역시 이 hit 오브젝트를 인풋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셌던 1번 영역에는 두 개가 겹쳐 있고 6번 영역에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찾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수업은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에 관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런 흔히 말하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그죠? 차세대 염기서열법을 가지고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짧은 어떤 시퀀싱한 조각들이 나오면 우리가 유전체상에다가 이렇게 맞춰봅니다. 퍼즐 맞추듯이. 그때 이제 그 영역들이 예를 들어 내가 얻은 시퀀스가 RNA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그 영역들을 유전체상에다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면 맞추다 보면 이 RNA 조각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로부터 발현이 돼서 나온 RNA 조각일 수 있겠죠? DNA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쪽에 쿼리로 그런 유전체에 있는 유전자들의 영역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레인지 데이터로. 그다음에 이렇게 RNA를 시퀀싱해서 나온 RNA 조각들의 위치 정보들을 갖고 있는 레인지 데이터가 딱 있다 그러면 그 RNA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매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한 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두 개의 영역 사이에 얼마만큼 많이 겹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RNA 조각들이 100번이 매치가 됐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그만큼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 B라는 유전자는 그 RNA 조각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매칭을 시켜봤더니 두 번만 딱 겹친다. 두 번만 겹치고 있다 그러면 발현이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아까 A라는 유전자는 이게 100번이 되는 거고요, 카운트가.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유전체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어떤 그런 발현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실험들을 시퀀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할때 나온 결과들을 실제로 이렇게 레인지 데이터 형태로 해서 바이오컨덕터에서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RNA 조각이 이렇게 겹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만큼 이런 서로 겹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제가 쿼리 힛을 기준으로 했지만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해서 서브젝트 힛이 얼마인지는 이제 이 서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지를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HTS 인풋으로 주면 아이고 맞나요? count subject 씨가 빠졌군요. 이렇게 하면 1번 영역에는 하나만 겹치고 두 번째 영역에 겹치는 애들이 쿼리로부터 세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영역에 서브젝트의 세 번째 영역에 그 쿼리 영역으로부터 겹친 영역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제 그 count 우리가 아까는 find overlap 함수를 썼는데 지금은 count overlaps 하시면 이 함수를 써 보시면 여기다가 query하고
subject를 주시면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쿼리에서 subject에 겹치는 게몇 개인지 이렇게 똑같이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find overl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HTS라고 하는 heat object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find overlap을 쓰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그냥 이 쿼리에서 서브젝트 겹치는 게몇 개지만 보겠다, 카운트를. 그러면 count overlap이라는 함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셔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subset by overlap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다른 정보들을 또 이제 필요로 할수 있는데, 이둘 사이에 겹치는 영역들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바로 subset by overlap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Taking only the ranges there are that overlaps. 그죠? Overlap이라고 하면 되고, 겹치는 range들만 가져오는 겁니다. 또는 getting, only the ranges that overlap 해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ubset by overlaps.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제부터. 근데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명령어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subset을 하겠다, 추출하겠다, 일부를. by overlap. 오버랩되는 부분에 의해서 추출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겹치는 부분만 가져오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query, 그 다음에 subject를 쓰시면, query 부분에서 subject range에 겹치는 것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해 주게 되죠. 그쵸? 다만, 이제 뭐예요? 쿼리 여섯 번째 영역은 그 서브젝트 겹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다섯 개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원래의 그 쿼리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걸볼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그 겹치는 영역만 정말 이렇게 딱그 부분만 갖고 오는 거는 intersect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subset by overlap이라고 함수는 쿼리의 영역 중에서 서브젝트에 겹치는 영역들을 그대로 그냥 찾아만 주는 거예요. 겹치는 영역 자체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 중에 일부만 겹치더라도 이 전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시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시도록 하죠.